앞으로 두 칸 가져. 이야! 네, 안녕하세요. 타이니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잘 놀고 계신가요? 아, 저도 기왕 노는 거 좀 뜻깊고 의미있게 놀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어떻게 놀면 되나요?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코링놀이를 준비했어요. 이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 오시나요? 아닙니다. 형제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 인형, 장난감 등의 소품을 이용해 놀이판을 만듭니다. 강아지가 먹이를 찾아가는 길에 이동 경로를 확인한 후 순서도를 종이에 그려봅니다. 완성된 순서도에 따라 강아지 인형을 움직여 먹이까지 한 번에 도착하면 성공! 우리가 이 강아지가 저기 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한번 움직이도록 여기 적어볼까? 처음에 강아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이렇게요. 그렇지. 그걸 어떻게 적어야 될까? 앞으로 세 칸, 옆으로 세 칸. 자, 앞으로 세 칸 적어주세요. 여기 처음에다가 앞으로 세 칸. 순서도를 작성하면 아이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세 칸 가면 우리 귀염둥이 강아지가 여기 있겠지? 여기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왼쪽으로 돌아. 아, 그래. 왼쪽으로 돌아. 돌아. 과연 진짜 이대로 움직이면 이 강아지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지. 자, 앞으로 세 칸, 왼쪽으로 돌아. 앞으로 네 칸. 좋아. 지금 거의 다 왔어. 왼쪽으로 돌아. 돌아. 앞으로 두 칸. 앞으로 한 칸. 앞으로 한 칸. 도착!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올 방법을 알버트 코딩 카드로 순서를 정합니다. 알버트에게 순서도에 따른 코딩 카드를 입력해 줍니다. 이때 알버트 밑에 코딩 카드를 넣으면 해당 명령어가 입력됩니다. 과연 알버트는 강아지를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잠깐. 자, 이제 다 입력했어요? 네. 이제 출발합니다. 알버트가 과연 맞게 가는지. 야, 잘 간다. 야, 입력한, 혜진이가 입력한 거야, 지금. 자. 일단 나도 보자. 얘 어디로 가나. 혹시 몰라. 이렇게 가다가 또 자기가 찾아갈 수도 있다? 야, 혜진이가 입력한 대로 지금. 어머! 어머!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어서 오려! 우와! 우와! 알버트의 밀대를 이용해 허니콘을 치워 청소를 시키는 놀이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알버트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려야겠죠? 자, 삼촌이 해볼게. 알버트, 앞으로 네 칸 가줘. 앞에 싹 청소했지? 자, 어디야? 알버트, 오른쪽으로 돌아. 알버트, 앞으로 두 칸 가줘. 신기하다. 이야! 놀이판에 자동차 경주 도로를 그려줍니다. 알버트가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한 순서도를 작성하고 코딩 카드를 입력해 줍니다. 이 레이싱을 빨리 통과하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얘들아 장애물이 있어. 그리고 칸이 그려져 있지가 않아서 우리가 이 칸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우리 같이 상의해보자. 알겠죠? 응? 오케이! 어디? 저기 있지?
너무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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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다행이다. 어. 예!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코딩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집에 계실 때는 저희가 아까 인형으로 하는 거 보셨죠? 알버트 없어도 인형으로 이렇게 코딩과 알고리즘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으로 함께 이런 게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오, 오 좋아. 오, 어디 가니? 그렇지, 어이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